동네 한 구석에 포근히 안긴 촌집 한 채. 집이 그녀를 불렀답니다. 맨발로 달려나와 그녀를 맞아주는 건 땅속 친구들. 제가 이 땅속의 소식을 막 가지고 나오는 찰나입니다. 얘네들이 처음 치는 것 같은 거예요. 아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 촌집이 품은 것들로 차려내는 영혼의 한 끼. 그녀의 직업은 밥 디자이너입니다. 그런 자연을 품고 있는 이 촌집이 너무 좋아서 음식이 저절로 맛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은. 여기는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촌집. 그녀의 상상 놀이터로 놀러 오실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좋은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. 마을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네요. 네, 마치 어느 집의 다락방처럼 아늑하죠? 네. 이 동네 매력은 차는 절대 발 못 디디는 좁은 골목길. 피할 것 없으니 일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. 골목길이 이뻐요. 네, 저는 골목이 너무 예뻐요. 골목에는 많은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소꿉놀이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상상을 해보면 골목이 너무 재밌고 좋아요. 박하 씨는 올해 생일 이 골목 흙집의 새 주인이 됐지요. 네, 여기는 48년 된 옛날 흙집입니다. 원주인 어르신이 손수 흙을 이겨 발랐다는 흙집.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. 그중 백미는 흙벽돌 이중으로 둘러 만들었다는 이 흙담 창고죠. 이 집에 어르신이 직접 손수 지으신 아주 멋들어진 흙감이 있어요.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꿈을 펼칠 저만의 자원들을 보관해놓은 아주 귀한 흙관으로 변신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사람이 떠나자 비는 새고 석가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. 그녀는 허우적대던 그 집 다시 건져 새 꿈을 싣는 중입니다. 이 어린 왕자 책은 한번 읽은 사람들은 이 책을 잊을 수가 없어요. 어린 왕자 책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수집하고 그래서 그 계획을 생각하고 준비한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. 10년이나 사람 손길 간절히 기다렸던 흙집의 시간은 그 옛날에 멈춰져 있었습니다. 그녀는 그것에 더욱 마음이 끌렸죠. 우선 흙집이라는 그 태생 지켜주고 싶어 흙 위에 얼기설기 나무 옷부터 입혀주었습니다. 쓰레기를 제가 100리터로 한 30개를 버렸으니까 네. 쓰레기 치우면서부터 이제 입구 하나하나 문 사실은 철거부터가 디자인의 시작이거든요. 한땐 이 동네 부잣집으로 이름 날렸던 시절도 있었다죠. 하나 그녀가 이 집 처음 만났을 때에는 영화로운 나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. 보통 한 이런 집을 고치면 한 1억 정도 생각을 해요. 대부분 사람들이. 근데 저는 한 3천에서 한 5천? 5천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. 많이 아끼셨네요. 그 대신 제 몸이 무너졌죠. 몸이 다 무너졌대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더없이 즐거운 촌집 고치기. 규칙이 없잖아요.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이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마음껏.
오늘은 나무 옷에 연노랑 봄을 입혀줄 참입니다. 와, 색깔 좋은데요? 꼭 해야 하는 만큼이 정해지면 노동,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으면 놀이. 그녀는 지금 노동이 아니라 놀이를 하는 중입니다. 아, 근데 저 위에는 안 하세요? 저희는 키 큰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부탁을 해볼까 해요. 아, 그럼 지금 키 닿는, 손 닿는 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? 네네. 너무 욕심을 내면 이 집이 싫어요. 자, 어디 한번 볼까나? 88년이나 산 집에 다시 새 생명 불어넣는 생명 연장 프로젝트. 아우, 젊어졌어요, 집이. 회춘한 것 같아요. 88년 된 집에서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 같아. 다카하우스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는 중입니다. 싹 쓸어버릴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.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. 쌓인 시간에 감동할 수 있다는 걸 이 집을 만나면서 알았거든요. 저희 집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보고 감동을 하고 싶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거를 깨다 보니까 흙이 버글버글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감자 전분을 삶아서 이렇게 풀칠을 했어요. 입 딱 벌어지게 한 건 수수깡으로 만든 벽뿐이 아닙니다. 유명한 건축가가 지을 수도 없고 제가 지을 수도 없어요. 오로지 자연의 심부름꾼인 말벌, 말벌만이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집. 수수깡 벽에 그으름으로 천연 코팅한 까무잡잡 천장까지 88년 된 흙집의 내공은 짐작 불가능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. 몰래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랍니다. 텃밭은 또 어떻고요. 하루가 멀다 하고 생전 못 가볼 땅속 소식까지 생생히 전하는 통신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지요. 우리는 가볼 수 없는 곳을 이 뿌리들은 땅속 끝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 다녀온 아이들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건 뭐예요? 옥수수? 아, 이건 수수예요. 그 마루에서 수수를 바라봤는데 바람이 마치 불었어요. 근데 얘네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. 아, 좋다. 예.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. 여기는 꽃뽑기가 아까웠어요. 마치 돌의 머리, 돌담의 머리 같아가지고. 예. 그래서 이게 놔뒀습니다. 사막이 아름다운 건 우물을 숨겨놓았기 때문. 박하 씨는 이 촌집에서 그 우물을 보았습니다. 이 집을 보자마자 완전 반했어요. 한 10년 넘게 방치된 집이라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저는 이 집에 대한 그림이 확 와닿았어요. 아마 집이 저를 부른 것 같아요. 밥을 디자인하는 그녀에게 이 집은 영감의 원천. 옆집 할머니가 주신 짭짤 무장아찌가 너트 가라 비빈 국수와 만나면 텃밭의 수박과 펜넬 꽃은 작품이 됩니다. 제가 시골에 와서 그 새가 나무에 집짓는 걸 보고 생각해낸 메뉴입니다. 이렇게 깜찍하고 예쁜 국수가 탄생한 건 모두 이 촌집 덕분. 그녀에게 88년 된 흙집은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상상놀이터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유바카의 국수에서는 새가 알이 나요. 너무 고소해. 자연.
정신을 품고 있는 이 촌집이 너무 좋아서 음식이 저절로 맛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은. 제가 음식을 결코 잘해서가 아니에요. 오장육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곱디고운 밥 한 끼. 그녀와 흑집은 이렇게 서로를 길들여가는 중입니다.